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내부 서비스를 위한 결제 서비스 현대페이를 상표 출원했습니다. 특허 청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페이는 현재 향후 정식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도입 시기는 미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현대페이는 현대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결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삼성페이처럼 범용의 간편 결제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한데요. 다만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의 전환을 원하는 만큼 현대페이의 활용도는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대페이가 영상 시청이나 쇼핑 등 각종 결제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현대페이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운영사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간편 결제 서비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서로 서비스를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삼성 갤럭시폰의 이용자들은 삼성페이를 쓰는 것처럼 이 네이버페이에 바로 진입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애플페이의 도입을 앞두고 국내 온오프라인의 간편 결제 서비스 1위 사업자들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애플은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에 애플페이의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협력이 이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고 싶어하는 이 네이버페이와 또 애플페이에 대응하려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의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가 본사 주소지 이전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본사 주소를 서울 강남에서 경북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결국에 공은 이 주주의 선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가 경영 전략을 짜는 지주사인 만큼 이 주소지를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포스코그룹의 성장과 또 경쟁력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장시간의 격론 끝에 결국 주소지 변경안을 결정했습니다. 지역 반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17일에 실시하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절반 이상과 또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포스코홀딩스의 주소지 이전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시장에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이 대한항공이 4년 만에 주주 배당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보통주 주당 750원, 우선주 주당 800원, 총액 2,7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실적 악화와 또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주주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인데요. 지난해 화물 사업의 호조로 주주 배당을 재개하고 또 배당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동안 침체를 겪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호텔 운영하는 자회사와 또 인천 영종도 레저시설 운영 중인 자회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소식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